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자, 오늘은 커뮤니티에서 미리 예고드렸던 서울의 비포레스트 업체 나와 있는데, 와, 여기 뒤에 보시면 전부 다 이게 크레랑 레게요. 와, 비가 오는 관계로 바로 안에서 촬영 시작했는데, 아님 여기 한번 잠시 카메라. 네. 안녕하세요, 비포레스트입니다. 계십니까? 레오파드 게코, 크레스티드 게코 전문을 하고 있는 비포레스트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왔으니까 이제 개체들 보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네. 입구 쪽부터 벌써 크레가, 와, 꽉 차있네요, 이쪽에. 여기는 지금 다 저희 쪽에서 이제 직접 브리딩을 해서 수영을 하고 있는 그런 크레스티드 게코 베이비들이고요. 아, 직접 번식을 하신 겁니까? 네. 비포레스트에서는 지금 다 번식밖에 안 해요. 아, 진짜예요? 네, 직접 다 번식만 해서 직접 다 분양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아, 거의 그냥 브리더 샵 느낌이네요, 진짜. 네. 살아있네요. 아, 멋지십니다. 지금 개체를 계속 고르시고 계신데, 리뷰는 언제 시작하죠, 저희? 금방입니다. 지금 다 고르신 거죠, 이제? 그렇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시작부터 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크레스티드 게코. 이게 가장 대중적인 게코죠? 그렇죠. 가장 이제 많이들 기르시고 가장 또 많이 찾아주시는. 이 애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벌레를 안 먹는다. 그렇죠. 벌레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온도에 대한 그런 게 그렇죠. 없으니까. 근데 목표 설명을 안 해주시나요? 이 친구는 이제 트라이컬러 익스트림 할리퀸, 이제 소위 말하는 트위컬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누가 봐도 진짜 퀄리티가 괜찮은 녀석이네요. 이것도 직접 해칭 하신 아인가요? 네, 여기서 다 지금 해칭을 한 친구입니다. 트위칼 요즘에 인기가 많잖아요, 보면. 그쵸. 트위칼의 매력 같은 거. 아무래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호랑이 같이 생긴 게좀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아, 같아요. 호랑이. 호랑이 같은 무늬가 매력적이어서. 되게 많이들 좋아하시는 타입이죠. 오, 이쁘네요, 이 친구도. 핀도 되게 이쁘고, 옆구리도 되게 이쁘고. 애들이 요번에 좀 이렇게 꽉꽉 차있는 애들이 좀잘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직접 해칭하신 개체라는데, 해칭하시면 좀 많이 뿌듯하시겠어요, 이거? 그쵸. 아무래도 이게 날 때부터 이제 제손 거쳐가지고 이렇게 큰 애들이다 보니까 좀더 이제 애착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자식 새끼 같은 기분. 그쵸. 자식 새끼들이죠. 아. 아까 보셨던 이제 트위카를 동생인데 되게 귀엽네요, 진짜. 아니, 지금 크레 지금 키우신 지한몇년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한 4, 5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4, 5년 동안 크레 키우시고 이제 바로 현업으로 뛰어드신 거네요. 취미가 일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아, 조절하네요, 진짜. 좋습니다. 이쯤에서 구독자 질문 하나 떠오른 게 있어서 질문을 아, 드릴 네. 건데, 구독자 바충류 소녀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크레스티드 게코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귀엽게 생기기도 했고 벌레에 대한 의존도가 적고 환경적인 게 세팅이 조금 더 간편하다. 키우기가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직접 실물을 접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내용인데 아. 촉감이, 아, 이건 만져보셔야 합니다. 촥 달라붙잖아요, 이게. 예, 맞아요, 맞아요. 촉감이랑 사역 환경이 제가 봤을 때 최고의 매력 포인트다. 그렇죠.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벅스킨 라인에서 나온 애라고 보시면 되시고. 아, 벅스킨 라인에서 나온 애들이요? 그러면 이제 다 분양 나가고 요 친구 이제 제가 길르자 해가지고 아. 요 친구 지금 한 마리만 딱 남겨놨습니다. 아, 키우고 싶어서.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예, 이게 문제라니까요. 아니, 킵을 하면 안 되는데 브리딩을 맨날 하다 보니까 이게 킵을 하고 싶은 게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의지가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릴리 화이트도 나왔습니다. 얘도 직접 해칭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 친구는 제가 이제 브리딩을 해보려고 제가 따로 입양을 한 친구고요. 아, 마음에 들어서 데려오셨네요. 네,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어우, 이쁘네요, 얘. 너무 이뻐요. 말씀하시는 데서 딱 보니까 애정이 좀 느껴지시네요. 다제 새끼들이니까요. 헐, 취향이 보니까 이거 또 이쪽이시네, 지금. 다 이렇게 너무 이뻐가 안 되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잘 없죠? 이제 대표적인 블랙 앤 화이트의 조합. 보살 되게 이쁘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핀스트라이프의 그냥 이제 할리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핀스트라이프의 할리퀸. 끈하네요, 진짜. 크레 본연의 느낌이 제일 강한 모프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너무 고퀄 애들 기준으로 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애들도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좀 너무 깔끔하게 이뻐 보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크레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 이런 애들도 참 좋으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차가게 코가 나왔네요. 이거 또 뉴칼레도니아 종들은 요즘에 어딜 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직접 번식하신 거예요, 얘도? 네, 직접 번식한 친구입니다. 이거 살아있네요. 저도 번식을 하시고. 크레랑 완전 사육 방법이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쵸. 나 요즘 부추류 순한 애들 보면 너무 이쁘더라고요. 애들이 찍을 때마다 하도 발광을 해야 돼, 해가지고. 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칼레도니아 종 자체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뉴칼레도니아 종은 제가 지금 다 좋아하고 그쪽 섬에 사는 애들은 또다 있어요.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안 예쁜 애들이 없어요, 솔직히 이게. 타워는 뭐 매력 포인트가 진짜 좀 야생적인 느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꽂고 싶은 게 있는데 요 지금
이 턱살 보이십니까? 이렇게 조금 만지는 걸 좋아해요, 턱살을. 아니 이거 이렇게 디테일한 거 좋아하시는 분 처음 보는데 또? 아 근데 요거 진짜 느낌 좋아요. 만져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아 이거 기분 처질 때 만지면은 이거 살짝 좀 해소가 됩니다. 애기라서 지금 처진 게 없는데 좀큰 애들 만져보시면 알 거예요. 아이 흡사 그 느낌인데? 아 이쪽이 전부 다 클의 성체인가요? 이제 클애랑 가구일이랑 차화랑 다 같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식 사육장 쓰시면 개체 관리하실 때 일일이 다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일일이 이렇게 내리고 다시 올리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힘들어요? 그냥 운동한다 생각하고 하면 아, 상당히 긍정적이신 분이네요. 진짜 여기 좀 가려져서 그런데 이쪽에도 전부 다? 아 전부 다 클레 성체들이네요. 엄청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트위칼, 바브라는 브리더 라인의 이제 트위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 업체들 들릴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던데. 그쵸.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많이 알고 계신. 옆구리 월뭐 도살 다좀 특이하네요 진짜 이쁘게. 살짝 올라왔습니다. 잘생겼다. 지금 안에 세팅은 보니까 습식은 신체에 수태를 이렇게 넣으셔서 간단하게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환경을 구성해 주셨네요. 수분은 다 넣어주시는 건가요? 산란이 임박한 친구들은 이제 제가 네네. 따로 세팅을 좀 해두고 있는 편이에요. 산란할 애들만 수태랑 은신처를 저렇게 세팅해 주시는 거네요. 네. 사장님, 그, 저, 대답이 너무 짧은데. 네, 아니요로만 지금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지금 몸매 선대장 중 이제 한 마리인데 항상 뚱뚱해요. 와, 떡대가, 오. 제가 좀 홀쭉해졌네요. 쫀게이 정도예요? 지금 뭐 여기도 좀 헤쳐놓은 거 보니까 알을 낳은 것 같은데 어? 진짜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 오, 있네요. 어? 알 있어요. 오. 아, 여기 알 있네요. 오. 이따가 또 맛있는 거좀 챙겨줘야겠네요, 이 친구를. 좀 쉬게 냅두고, 이 친구는. 네. 다른 친구로 보시죠, 그럼. 어? 이 친구는 차콜인가요? 다크벅스킨입니다. 아, 다크벅스킨. 아, 누가 모르는 사람 보면 아젠틱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짭젠틱이라고 많이 불리죠. 짭젠틱. 이제 저도 이제 요 친구를 보면서 나름 만족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아젠틱이라고 열성 모프 거의 진 회색 검은 색깔 느낌의 모프가 있는데 상당히 고가형입니다. 근데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아젠틱이 아니고 짭이죠, 짭. 아, 짭. 아, 이 갈색 빛깔이 좀 올라와 있긴 올라와 있네, 그러니까 자세가. 머리 쪽에. 네, 이게 보이네요, 살짝. 아, 아다다스 뭐 이런 느낌. 조선 나이키 이런 네. 느낌. 그래도 이쁘네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 그럼요. 아유, 제 눈에 이쁘면 그게 최고죠. 그렇죠. 아, 술좀 끊어야겠어요. 손 더럽게 떠내요, 저 진짜. 잠시 이쯤에서 구독자 질문 한번 넣겠습니다. 자, 구독자 리키아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프레스티드 개코 번식 시 필수적으로 알면 좋을 만한 요소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예시를 들어서 번식할 시 좋은 시기도 궁금합니다. 번식이라는 게한 번에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이게 차근차근 쌓아져 가서 그게 네. 결과물로 나오는 게전 번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다 중요한 건 환경이랑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습도, 환기, 그 다음에 뭐 청결은 기본이고. 예, 네, 그러면 두 번째 먹이 공급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뭐. 벌레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의존도가 낮다는 거지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곤충 단백질이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이 네네. 친구들이 체형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점들이 좀 있어요. 급여량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무게 대비해서 적정량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 적정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이제 뭐 애기들 같은 경우는 무게 대비해서 이제 한 10분의 1 정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번식 시즌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당연하겠지만 일단 여름은 절대 너무 더워서 힘들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1월에서 12월, 그러니까 늦가을에서 이제 겨울 들어가는 시즌. 좋은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릴리 화이트인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팬톤 릴리 화이트예요. 야, 이게 릴리예요? 네, 릴리입니다. 야, 요즘에 이런 애들 진짜 많이 보이네. 릴리 같지 않은 릴리. 릴리 같은 트위칼. 와, 진짜 클의 세계는 넓고 무한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 옆구리에 월배 쪽에만 릴리 형질이 딱 나와 있네요. 모르는 사람 보면 진짜 릴리인 거 모를 것 같다. 그냥 보여드려도 입문자분들은 릴리인지 모르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요. 되게 특이하네요, 진짜. 야, 캐리는 확실히 찍어도 찍어도 끝이 없네요. 이쁜 친구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끝이 없습니다. 이제 블랙 나이트. 아, 블랙 나이트. 네, 이 친구는 패턴이 좀 있고요. 아, 블러드 반다리. 펜슬린 라인. 캐럿 찼네. 야, 내 스타일, 내 스타일. 저 이렇게 와일드하게 생긴 애들 진짜 좋아하는데. 와, 하이퍼 트랜스. 레드.